여기 뭐하러 오신 거죠? 여기 한번 확인하러 지금 자꾸 이렇게 심각해. 30분 전 약속 아니야? 나 지금 사람 죽기 직전이야. 눈 봐. 그게 무슨 상황이시죠? 아, 지금 아프단 얘기야. 심각한 상황이니까. 어떤 심각한 상황이야? 몰라. 영상으로 처음 남기는 거죠, 여기? 그렇지. 처음 보는 거지. 여기 어떻게 될 건지 소개 한 번씩만 해주세요. 뭘 어떻게 돼?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뀔 거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제가 내정지가 와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촬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네. 생각보다 이 전 분께서 물건을 많이 놓고 가셔가지고 이게 사실 다 버려야 되거든요, 저희가. 버리는 게 또 돈이 들어요. 이제 이런 거 사무실 좀 가져갈 거 있으면 좀. 아, 갖고 오지는 마세요, 제발. 어디서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뭐 또 챙겨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아, 그거 필요 없어요. 사무실 쓰면 딱 좋겠구만. 어, 어디다 놔요? 어디다 놔요? 이거 뭐 어디 이런 데다 놓으면 되지. 그렇지, 동현? 일단 이따가 안과로 갑시다. 오케이. 아니, 여기 소개 좀 제대로 해달라 할 거 왜 안 해주세요? 약간 맥주집이고. 네. 맥주집으로 할 거고. 어떤 컨셉의 맥주집이냐면 네. 그동안 제가 술집 가면서 아쉬웠던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네. 예를 들면 배부르는데 갈 데가 없어, 술집. 맞아요, 그건 맞아요. 왜냐면 안주들 너무 다 헤비해. 아, 만 싸면 12,000원. 맞아. 보통 저는 하나를 비싼 걸 하나 시키는 것보다 조금씩 나와도 여러 개 시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18,000원짜리 3개 시킬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안주가 8,000원이면 5개 시켜도 되거든요. 그럼 2인이다. 내려. 구경해. 원래 오기로 되겠던 분인가? 아니. 제 여기 앞에 회사 자기 이번에 사옥 사셔가지고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GV80을 타고 다니는 커리어 우먼에 뭐시오? 건물 주셔요. 아니 의상이 회사 사장님 이러고. 아니 뭐 회사 사장님 이래도 돼? 아니 뭐 파캉스 아니요? 아니 어쩜 이렇게 딱 맞나? 아 대박이다. 저 볼까? 안 했을까? 어. 야, 너무 넓다. 여기 방 하나 만들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룸을 만들까 아니면 뭘 여기다가. 룸 만들어도 되겠네. 네, 건물도 한번 투어 오셔야죠. 건물 한번 구경하러 갈까? 여기 바로 앞에 사옥. 어. 구경하실래요? 네, 좋아요. 우리 건물이랑 얼마나 다를지? 아, 우리 건물이랑 완전 다르지. 여기 사무실? 여기 건물. 여기. 건물을 이번에 사셨어요. 이렇게. 오. 건물주세요, 건물주. 네,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 출근할 때 혼자 브이로그 찍으시는데? 어, 혼자 브이로그 찍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봤을 때 저본 적 없어. 아, 물. 어, 뭐 생겼네? 저희 회의 중이긴 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너무 예쁘다. 진짜요? 제 스타? 올라볼까요? 물 많아요? 저 기동님이 주신 거예요? 아, 기동님이 준 거 위에 있어요. 아, 이걸로 줬다 하자. 어, 저거 아, 제가 준 거예요. 아, 준 아시아 스펠 거예요. 아, 사이즈가 다르구나. 무마네요, 지금. 이사 선물로 또 사드렸잖아. 어, 맞아요. 그거랑 또 방향제도 비싼 거 사드렸어요, 왜요? 충분했잖아요. 위에까지는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 그만 갑시다. 오늘 업무 시작. 오늘 업무 이제 이 옷 좀 입고 오지 말라고 입어. 왜요? 처음 입은 건데. 기회가 좀 똑바로 쓰라고. 다 써서 됐잖아요. 아, 진짜 신경 신경 걸려. 잠깐 지금 할머니네 집에 지금 잠깐 가야 되고 제가 엄마 밥을 안 먹었거든요. 오랫동안. 네. 그래서 엄마한테 할머니네 집으로 와서 김치볶음밥이랑 부대찌개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달라고 얘기했어. 해놔. 이런 거 끊지 않았어. 스팸 안 넣으면 나는 화낼 것 같다. 어. 어, 됐어 다? 아, 하고 있어 지금. 어. 하루 인지 봤어. 부대찌개는? 응? 부대찌개 말고 지금 갈비탕이 있어서 잔뜩. 아이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부대찌개 아니, 먹고 싶어서 가는 건데. 아니 김치볶음밥만 하면 되지. 부대찌개는 나도 지금 와서 지금 연락이 하고 있어. 밥하고. 알았어. 어? 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우리 엄마 이럴 테니까 내가 아까 전화할 때 뭐라 그랬어. 분명히 햄이랑 소시지 넣고 부대찌개 끓여달라 했잖아. 이렇게 말이 막 하! 진짜 열받아.
아까 전에 안 된다 그랬으면 됐잖아. 아, 왜 지금 내가 부대찌개 했냐고 물어보니까 왜 연락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아, 기뻐다. 아, 씨, 진짜 기분이 확 상한데. 갈비탕도 맛있긴 하겠다는데. 뭐야? 잘 먹는다. 네. 여기 찌라. 아니 부대찌개 해준다며. 어? 부대찌개. 아, 부대찌개 여기 갈비탕 색깔이. 그럼 아까 전에 그 부대찌개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 아, 내가 오는데 정신 없었지. 아, 오늘 살려고. 아니 아까 혜미랑 수지씨 넣어서 해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응, 하려고 그랬는데 오니까 혜미가 이거 됐어. 부대찌개 했어. 아니 부대찌개를 해준다며. 할 수도 있지 또 금방. 부대찌개를 해준다며. 하긴 하면 아 자. 아 근데. 대박 같잖아. 저거는 계란. 계란 3개 말고. 계란 3개 가져. 3개. 3개? 기준 2개만 먹어. 아니 계란은 몸에 좋아. 아니 계란 세 개. 진짜 화내려고 했어. 계란 두 개인 줄 알고. 지랄이야 지랄. 집밥을 엄청 오랜만에 먹는다. 그래. 어? 한 6개월 만에 먹는 것 같은데? 그래 네가 집에 와이 집밥을 먹게 바빠서. 갈비탕. 아, 좀 짜다. 그치, 국물 좀 넣어줄게. 약간 짭짤해. 그쵸? 물을 넣는다고? 아니야, 나 그냥 먹을 거야. 안 돼, 뜨거운 물. 아니야, 나 그냥 먹는다고. 뜨거운 물 넣어. 아니, 싫어. 안 돼. 하지 마, 넣지 마. 안 돼. 진짜 안 먹어. 넣어. 안 짜, 별로 그 정도로. 짜. 넣지 말라고 했다, 넣어. 분명히.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럼 김치볶음밥 옛날에 강의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해줬어. 장사가. 어머, 얘네들 왜 밥을 반찬을 안 주니? 이렇게만 있으면 잘 먹어. 일로 오지 마. 김치볶음 것도 있어. 좋은 거. 파김치도 있고. 아유, 얘들 먹을 걸 줘야지. 엄마, 김치볶음밥 할 때 뭐가 중요해? 김치가 중요해. 김치가 맛있어야지. 엄마의 손맛. 이모의 손맛. 딱 우리 가리지 맛있어. 주방 와서 일할래? 어? 왜 대답하네? 시력을 잃는다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회사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될까? 아씨 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러고 나오면 어떡해? 렌즈 착용하세요? 렌즈 안 해요. 눈이 빨갛고 이물감인데 그냥 이거 안 쓸까요? 심각한 건 어떡하지? 아 그럴 리 없어요. 방지해준님? 네. 치료실로 들어가실게요. 아 네. 바로? 오렌지 알아? 응? 아주 약한 결막염이래. 그냥 결막염 아니고. 시력을 잃는다 보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회사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될까? 안녕하세요. 일단 진료 보는데 5초 걸렸고 약을 이틀치야. 그러니까 지금 괜히 온 거지. 어 들어왔어. 오 나 잘한다. 여기 앞에서 아저씨들이 담배꽁초 단속을 하고 있어. 이 새끼 지금 담배. 꽁초 버릴지 안 버릴지 슬쩍 보고 있다. 여기서 담배 피고 있는 사람이. 꽁초 버리면 바로 잡혀요? 어? 버렸는데? 어? 하수구에 버리면 봐주네. 헐 진짜? 하여튼 이 담배꽁초 바닥에 버린 인간들 아주 씨. 안 버린 사람 없지 막말로. 그쵸. 누가 치우라고 씨. 아 진짜 무서워. 진짜 충격적이다. 재현님 루피 문장에만 카메라가 네 대야 지금. 와. 싫어? 싫어.
김치미 싹 안 더너. 오늘 망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망해서 새로 웃지 왜 이렇게 구려? 사람이 없는 데 있네? 유독 있는 거? 바닷물부터 시작하겠다. 이게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여름에 테라스가 오죠. 여기 다 쓸 수 있어. 야, 합정 공안이 저렇게 개반칙이거든? 봤어, 표정명. 유사시. 앞집을 맞추려고. 앞집 개맞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존나 올 것 같아. 내 주변 사람들도 신났어요. 다 신났어요. 와서 놀고 싶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장사할까? 아니, 주변 사람들 신났네. 니네 뭐 팩트 먹네. 아, 얼굴이 저거 깐집되는 거야. 진짜 열받는다.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홀이야. 여기서 저 끝까지. 홀. 지금 참고 있나? 아까부터 내가 계속 잘 원래 좀 지랄하거든? 이렇게 형님 넘어가네. 뭐 아니? 뭐 아니? 야, 합정 광안에서 멸치찌개랑 좀 싸워봐. 야, 이 씨발놈아! 가자! 맛술인지 입맛술인지 뭘 넣어. 근데 그거 언제 끝나? 뭐 볼 수 있나? 그래, 가. 재밌게 놀아. 재현아, 잘 가! 놀아. 아니, 너네 대신 루피 문장하고 있는 애를 이렇게 싫어하는. 괜찮아, 아직 삐졌잖아. 아니야. 저 신부밖에 없네. 정리를 챙기는 거 신부밖에 없어. 안녕. 어, 가. 이렇게 놀아. 아, 근데 밤에 보니까 예쁘다. 여기 예뻐. 여기 방청이 있어. 오늘 하루 마무리. 근데 저는 지금 7시 반인데 여기 대충 정리하고 이제 또 미팅 갈게요. 바쁘게 사시네요. 바쁘게 살아야지. 그럼 사장님이 사장님인가 이제 느낀 하루였어? 그쵸. 그 차에서 전화를 너무 많이 해갖고 다음에 그러면은 인테리어 공사 들어갈 때 다시 보여주세요. 오케이. 안녕. 바이바이. When they vanish in the corners of my eyes, and I don't know why, I don't know if they stay.